자, 그다음에 여러분 402, 242페이지, 242페이지 하자인은 의사표시,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자인은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자인은 의사표시는 구조가 사이각박인데, 하자인은 의사표시, 그죠? 하자인은 의사표시. 하자인은 의사표시하는 특징이 일치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갑이, 그럼,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기 전에, 그죠?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기망행위를 하고, 기망행위를 하고,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한다. 이렇게 했을 때 표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강박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행위를 하고, 강박 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공포심에 빠져서 상대방이 의사표시한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요 요게 이제 사기강박인데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사기에서 착오는 이런 백구조 착오하고는 다르다. 여기에서는 뭐 중요가 아니어도 되고 그다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되고 한 거.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의 착오라도 있으면 뭐 해가지고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사기강박에서는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무슨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여러분 기망은 침묵도 기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침묵도 기망이가 되는 거, 이걸 부작위한 사기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부작위가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여러분 그죠? 기망에서 내쳐줄 고지 의무. 무슨 의무? 고지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은 그것도 기망이가 될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로 4번에서 인과관계인데, 기망과 착오,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인과관계도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손해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백구조 착오에서는 중요 착오와 함께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에서는 경제적 불이익과 관계없이, 완전하지 못한 심리, 상대방으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취소한다. 그 다음에,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냐면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서, 이 표자가 착오에 빠졌다. 그래서 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자의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4번은 판례인데, 자,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 자, 특정 부분이 매매 대상에서 제외되면은 거기에서는 제외된 부분은 아예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라든가 취소라는 단어가 올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 사기한 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아예 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라는 게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강박에는 의사표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박자에게 표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이렇게 하는 고의와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시하게 하려는 고의와의 뭐몇 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2단의 고의 하는 거.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강박행위. 강박행위가 이사되고 강박에서 위에 즉 객관적 실현 가능성 요구는 요구하지 않고 강박을 한 자에게 위해를 실현할 의사가 있는지도 뭐한다? 불문한다 하는가?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법성 무슨 성? 위법성인데 어쨌든 그 위법성이 있으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만약 위법성이 결여되었다, 강박은 되지 않고 취소 못한다 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거기서 이제 그거 잘 나오는데 목적과 수단 두 개가 둘 중에 한 개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은 강박이 되고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단과 방법,
꼽게 갑니다. 수단과 방법 모두가 정당해야 강박이 되지 않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어느 한계가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수단은 정당해도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면 강박이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거기서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 나오면 무조건 아까 사회강박에서는 주관적이라는 인간관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강박은 아까 진위의사 표시로서 그대로 유효고 단지 강박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강박 정도가 극심하여 저항할 수 없을 정도. 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저항할 수 없을 정도 하면 이거는 의사 무능력자, 의사 능력이 결여돼서 아예 무효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희망 강박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여러분 제3자의 사회 강박 제3자 사회강박은 자 여러분 제3자 사회강박은 원래는 기망이 강박행위를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상대방 이외 사람이 기망 행위를 하고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단 말이죠. 표자 했을 때 요럴 때는 누구의 상태를 가지고 하냐면은 상대방이 제3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표자는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선의 및 뭐다 무과실이다 선의 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거 그래서 제3자 사회강박은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하는 거 맞고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고 가로 3번 제3자 사회강박인데 243페이지 243페이지 제3자 사회강박인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여러분 표자가 기가 얇아서 다른 사람한테 속았다. 그걸 가지고 취소하면 불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취소하면 불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상대방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표자는 자 표자가 속았다. 근데 상대방이 없다. 표자가 취소해도 불이익이 돌아갈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제3자 사회강박에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요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고 기망행위 한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대 표자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표자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막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제3자의 기망 이렇게 제3자 기망의 표자가 동기의 착오에 빠졌을 때는 이런 뭐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동기의 착오만 가지고 백구조 착오만 가지고 판단한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24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표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입증 책임 누가 지냐면 표자가 입증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 취소 요건은 전부 다 누가 입증한다? 표자가 입증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상대방의 단순한 피용자, 자 종업원을 피용자라고 합니다. 종업원 고용인 그저 고용당한 사람은 이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럼 만약에 사장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상대방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런 종업원이 기망이 강박을 사장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어야 표자는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종업원이 표자를 사회강박했다. 사장이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유효.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표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대리인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리지널 상대방이 기망이 강박행위한 것과 똑같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대리인이 기망행위했다 됐습니까? 대리인이 기망행위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심지어는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제3자한테 가버렸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연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그럼 사기도 되고 불법행위, 사기 강박이 불법에 성립하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 경합이다 하는 거.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할 수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가 법률행위는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럼 담보 채권과의 관계 여전히 선택적 경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자, 여러분, 의사표시는 원칙은 도달주의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그 다음, 도달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된다. 다시, 볼 수 있는 상태에 뭐, 놓여 있으면 된다. 반드시, 소나기에 쥐어질 필요 없고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효력은 발생한다. 왜? 놓여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는 거. 근데 이 도달주의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격지자, 떨어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 대화자, 바로 그죠. 그래서 이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대화자든 격지자든 원칙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대화자, 격지자, 그냥 단순히 대화자, 격지자 이렇게 나오면 도달주의지만, 격지자 승낙, 격지자 간의 계약 승립 나오면은 그건 반신주의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달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면은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도달주의에서만 그렇습니다. 철회는 도달주의에서만 발생한다.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연착, 불착의 불리건 누가 있냐면 표자. 왜?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도달되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뭐 되어야 주장할 수 있다? 도달되어야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그래서 연착, 불착, 부도달 하면은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이거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계약 승립에서 나오는데 뒤에 계약법. 보통은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자, 뭐 보통은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게 발송한 승낙이 연착된 때는 누구 손에 달렸냐면 청약자 손에 달렸다 그죠? 청약자가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승립하지 않고 연착 통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법률상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간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발신했을 때 계약이 승립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은 연착되지 않고 기간 안에 도달된 것으로 보고 언제 계약 승립한다? 발신한 때.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기간 안에 들어간 걸로 본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어떻게 연착됐다. 그런 경우는 청약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기간 안에 들어간 걸로 보고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한다. 어쨌든 기간 안에 도달된 걸로 보고 언제 계약 승립한다? 발신한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발신 후 사정 변화 하는 거. 의사표시하는 사람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냐면 발신할 할 당시에 언제 발신할 할 당시에만 능력이 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할지라도 의사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사람의 중점이 있는 고용위임조합, 사람이 중점이 있는 고용위임조합에서는 청약자 발신 후 사망하면 청약 효력 상실한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원칙은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인데 예외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있다. 그거 꼭 기억합니다. 무능력자 무권대리. 자, 여러분 제한능력자를 무능력자라고 그러죠. 그죠? 옛날에는 무능력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한능력자라고 그러는데 요걸 일명 무능력자로 바꾸면 무무. 다시 뭐? 무무. 무슨 무? 무무. 무권대리 무능력자 무무. 채무인수 무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독촉에 대한 확답.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래서 1, 2, 3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무 채무인수. 다시 뭐 무 제한 능력자를 무능력자로 고치면은 무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그다음 사원총회 소집 통지 격지자 간의 승낙 또는 격지자 간의 계약 승립. 5번 같은 말이죠. 격지자 간의 승낙 또는 격지자 간의 계약 승립은 발신주의다. 그다음에
발신주의를 적용할 때는 표자는 발신만 입증하면 되고 발신 후 발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러분 재고에 대한 확답에 대한 발신주의는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 무무 재무인수 재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고 나머지 여러분 재고에 대한 확답은 뭐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거 예컨대 계약 해제에서 상대방 재고에 대한 해제권자의 통지, 매매 계약에서 예약 의무자의 재고에 대한 예약 권리자의 확답,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의 재고에 대한 수익자 확답은 전부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그래서 아까 무무 재무인수 다시 뭐 무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을 제외하고 나머지 최고에 대한 확답 나오면 전부 다 도달주의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은 여러분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상대방이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모르는데 표자가 과실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표자에게 뭐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했을 때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 공시송달은 아까 표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 뭐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2주, 국외에 주소가 있으면 뭐 2월 이렇게 지났을 때 도달한 거로 간주하는 것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은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수령능력. 수령능력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한능력,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다. 법정 대리인에게 도달돼야 됩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데 제한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한능력자에 도달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안 가면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하면은 법정 대리인 안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막 그렇게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행위의 대리로 넘어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아니고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대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